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하이브리드 검정, partially paired samples tes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이런 일이 잘 생겨나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보통 스프릿 바디 디자인에서 생기는 그런 건데요. 실제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도구는 이렇게 생겼고요. 처음 데이터는 두 개가 예제 데이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MINT 데이터는 연속 변수예요. 보시면 A 출력법과 B 출력법을 하는데 이게 안과처럼 또 정형외과처럼 두 쪽에다가 각각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각각 두 개의 결과가 나와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근데 한쪽 다리만 또 반대쪽 다리만 나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연구 결과가. 그럼 이쪽은 페어드 T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거는 페어드가 아닌 그런 구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partially paired 샘플이죠. 이런 경우에 할수 있는 것들이 이 같은 경우가 이제 민즈니까 민즈를 비교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스태티스틱스도 있고 p 값도 있고 그다음에 차이 값은 이제 이진도 차이 나고 그리고 컨피던스 인터벌도 계산됩니다. 이퀄리언스를 보통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평균 차이가 0인 것을 가정하죠. 나머지 건 거의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자, 두 번째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역시 마찬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A, B가 있고요. 1, 1, 0, 0 이렇게 해서 이까지는 이제 페어드 된 데이터죠. 딱 이것만 보면 이제 맥네마 테스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래쪽에는 그렇지 않은 데이터도 있는 거예요. 한쪽씩 따로 이제 인디펜던트한 그런 구조가 있는 거죠. 이래서 partially paired 샘플입니다. 그래서 프로포션을 보게 되면 옵션은 거의 건드릴 필요 없고요. 서머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P값과 뭐 차이 값 이런 것들이 계산되죠.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partially paired sample 테스트인데요.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within person trial이라고 있어요. 이게 한 사람에게서 여러 신체 부위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paired t 테스트 같은 걸 하면 딱 좋죠. 맥네마 테스트라든지. 근데 실제로 그게 안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한쪽을 했는데 다른 쪽이 결국 안된 경우에요. A라는 치료를 하고 B라는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환자가 이제 B라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든지 또는 반대로 이제 B라는 치료에 대한 결과가 없다든지 로스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바로 이제 partially paired 된 테스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simple parallel 디자인과 within person 디자인이 섞여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니라테럴 데이터도 있고 바이레테럴 데이터도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각각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뭐두개 컴바인 해야 되는데 그 컴바인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드렸던 도구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실제 예제 콘솔트에 나온 예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이라테랄 된 경우는 317명이 있어서 양쪽 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았고요. 유니라테랄 한 것도 또 마침 42명이 짝을 맞춰서 됐네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두 개를 한꺼번에 따로따로 디프런트 데이터셋이니까 그렇게 비교해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바이라테럴한 경우에는 이제 맥네마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 유니라테럴인 경우에는 이제 비율을 나타내는 카이 제곱 변동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경우가 되죠. 그럼 이걸 통합해야 되잖아요. 아까 이 컨설팅에 나온 것처럼 이투 리절트를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통합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렸고요. 가끔 이런 경우가 정형외과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양쪽 다리를 수술하는 경우에. 그때도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도구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Within a Person Trial에 대해서도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곧 강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강의만 할뿐 아니라 이걸 편리하게 할수 있는 도구도 같이 소개시켜드리죠. 이론 플러스 실습이 되는 거니까 그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도구, 요를 소개하려고 강의 준비하면서 요 도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